슥슥슥. 어, 야. 무라 娘을 助け出した. 두 번째 처녀. 동거する 彼女を. 야. 니들 쌍둥이냐? 이 같은 성형외과를 다니시나? 이씨 강남의 의느님을 만나셨나 본데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옌병알. 어, 어설픈 횡스크롤이 아니야. 게임 진짜 잘 나왔어. 아싸! 뒤에서 까면 안 되지 임마. 우리 소녀들 괜찮지? 소녀들부터 지켜야지. 아 일단 이번에 레벨업하면은 스킬포인트로 전부 체력만 올려야겠다. 뭐지 이건? 느낌이 쎄한데? 페이커 같아. 아니네? 천연들만 못 때리게 여기서 가드만 해줘야지. 야 썬더클라우드가 짱이네. 마법사 짱짱맨이다. 오 처녀 처녀 처녀. 야 빨리 나가야 되겠다. 처녀 피해 다른 거 봐 이씨. 야 이번에 시체를 뼈다구리 몇 개를 먹는 거야. 이렇게 과하게 먹으면 안 좋은데. 랭크업. 아, 문 열어 이 도둑 새끼야. 저 어디 갔어? 아 매장. 야 얘 뭐야? 쟤 이쁜데? 오메오메오메오메오메. 뱀파이어구나. 무라무스메오타스케다시다. 동거する彼女を守らねばならない. 야 뱀파이어였어. 뱀파이어가 여자일 줄이야. 어 이 게임 굉장히 괜찮은데? 야 이거 봐 지금 우리 패거리들 봐. 야 이거 어떻게 지켜? 가드 크래쉬. 엉덩이.
아니, 아니. 분신! 겁나 구리네. 괜히 배웠다 이거. 그네들은 피투성이 두루마리를 손에 넣었다. 납치당한 소녀들이 새로운 흡혈기가 되어 희생자를 늘리고 있다. 어? A급 두 개다. 이번엔 상자 좀 깔맛 나겠는데? 좋아. 어서 상자를 깔아가보자. 용의 천국정 레벨업. 망령기사로부터 받던 피투성의 두루마리가 지어져 있다. 자, 전리품 D, C, D, D, A, A. 아, 액세서리. 어? 야, 이거 레어인데? 이거를 내가 오픈을 하면은 내 보조 캐릭에, 아니 보조 캐릭이래, 내가 데리고 다니는 동료한테 채워줄 수가 있나? 있나? 데미지가 반감. 오, 귀고리. 아, 부캐는 된다고? 그러면 부캐 키울 거를 이걸로 할 필요가 없이 A급이나 무조건 S급이지. 부캐는 원래 부캐는 처음부터 짱짱맨으로 출발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다니는 동료는 레벨업을 일단 하지를 않아. 그래서 계속 사원에 들려가면서 애들을 교체를 해줘야 돼. 와, 레벨 9짜리 클릭 저기다. 오, 야, 레벨 9짜리 짱짱맨이지는 공격이 없네. 이 개놈 새끼 이거 이씨 마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가슴만 큰 이 아이고 이씨. 그래도 널 데려가 주지. 아, 드로프 땡기는데? 아니야, 일단 레벨 높은 애들로 위주로. 安らかなる眠りを。安らかなる眠りを。 어라? 왜 드워프가 있지? 安らかなる眠りを。 아, 이거 내가 지금 주워온 애들이구나. 安らかなる眠りを。安らかなる眠りを。 가드리큐어 전부 매장. 安らかなる眠りを。 파워 리퀘스트. 君が 寺院を 出て 通り。 아, 얘는 진짜 뭐 하는 애야 이 노인네가. これだ 話を。 어, 이러다 어느 순간 나를 딱 그 약 올릴 것 같아. 한 2만 원 달라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굉장히 불안한 녀석인데. 최대 HP씨, 데미지보다 5%는 전기탄 발사. 야, 이건 괜찮은데? 귀구리 어딨어? 그렇지. 어페인트는 일단 생각보다 존나 쓰레기인데 쓸모가 없는데? 마법이 생각보다 구려.
이라시아이.どれにするの? 자 일단 동료들을 내가 일일이 합류를 시켜야 되나? 굉장히 귀찮네 이건. 楽しみだわ。よし行くか。 야, 제 옷이 바뀌었는데? 골든데? 마율 처녀 실종 사건의 수사. 피문벅이 된 두루마리가 마을에 걸린다. 길드장에게 두루마리를 보여주고 지하 묘지에서 목격한 망령 기사에 대해서 얘기해보았다. 피로 얼룩져 읽을 수 없는 두루마리를 전문가가 조사한 결과 서명 등으로 모아 왕이 공주에게 보낸 편지임이 밝혀졌다. 드래곤즈 크라운을 손에 넣었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거기에 적힌 대로라면 왕은 전설에 등장하는 보물을 실제로 발견한 셈이 된다. 그리고 그대가 본 망령의 모습이 왕의 갑옷차림과 흡사한 것으로 보아 왕은 어떤 사건에 휘말려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왕의 죽음은 나라 안팎에 큰 영향을 미칠 문제다. 이 일은 일단 왕성에 보고하고 추후에 기별이 있을 때까지는 비밀로 하라고 길드장은 명령했다. 스킬 습득 포인트 1. 자, 체력을 올려줘야 되니까 히트포인트 HP 최대치 증가. 자 일단 저거를 무조건 최우선으로 레벨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의뢰 확인을 해보자. 스톱! 위병하게 제압당했다고? 이런 더러운. 突然, 君は 複数の 衛兵に 取り押さえられ 身に 覚えの ない 罪で 罪人として 王城の 이시로우に 投げ込まれた. 저지른 기억이 없는 제목으로 죄인 취급을 받으며. 이거는 뭔가 모함이지. 왕족의 비밀에 통지한 자는 요크 알 시우치다. 소시테 왕조에 뭔가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이마노 키미데와 도스루 코토모 데키나이. 이대로도 그냥 잡혀가기만 해야 된다는 얘긴가? 이크니치가 스기타 코로 히라이타 토비라카라 사시콘데 크루 히카리니 메오 오오타. 세안 빛이 눈을 뒤덮었다. 감옥 입구에는 딘 공작이 서 있었다. 오샤크가 탑테이타. 그레와 키미노 카세오 하즈시테 조쿄오 세츠메이시타. 아무래도 재상이 딘 공격의 편으로 의심되는 자들을 하나둘 투옥했던 듯하다. 투옥시ていたようだ. 최초의 그스타프와 야하리 링국 보르가도 내통していた. 마호의 급이飾りを 使い 왕조를 이のままに 아야츠って 왕국의 노트리니 協力していたのだ. 마호의 목걸이를 사용해 공주를 자기 뜻대로 조종하고 왕국 침략 계획을 협력하고 있었다. 야 저런 목걸이 있으면 왜 공주한테 사용하지? 그냥 마음에 드는 여자 꼬시고 살면 안 되나? 최초와 船に 財宝を 詰めるだけ 積んで 逃げてしまった. 굳이 공주가 이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공주가 다 이쁜 건 아니잖아. 어, 이제 멍청한 놈이네 이거.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구만은. 아 공주가 이쁘네. 이 새끼 공주가 이뻐서 이러는 거였구나. 彼女を 人質に 取られていたために 딘은 최초に 手가 出せなかったのだ. 国王亡き今この国には一国も早く新たな王が必要だ。ディーンは成人には程遠いがその正義感を知れば国王にふさわしい人物だと君には思えた。ところが王位継承には新たな問題が起こっていた。グスタフが逃亡の際王位の正当性を表す宝の一つ 호주오 고스타프가 도망쳤을 때 왕의 정당성을 나타내는 보물 중 하나인 보주를 가지고 간 것이다. 계승권을 지닌 맥네일이 보주를 손에 넣게 되면 필시 내전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불가로 보주가 넘어갔다는 소식은 물론 고스타프의 소식도 들리지 않았다. 비비안 공주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그대의 힘을 빌릴 수 없겠냐고 묻는다. 그대는 생각할 것도 없이 보주의 수색 임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고스타프의 배는 추격대를 떠들리기 위해 해적이 득실되는 위험한 해역을 항해하고 있었다. 배는 해적의 습격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탐색해볼 가치는 있어 보인다. 자, 그러면은 일단 그 배 있는 데를 가야 된다는 얘긴데.
재상 구스타프의 배를 습격한 것으로 추측되는 해적의 은신처 유령선의 내해를 조사하기 위해 길을 떠나려 한다. 자, 일단 게이트를 통해서 저 미션 지역 가면 될 건데 레벨이 한 1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만? 유령선의 내해.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 내부가 広く まるでもう一つの海のようだ。この辺りは船乗りが恐れる海域で、多くの船が消息を絶っている。うちゃ。ティンコベリー 이제 여기에 딱 그 뭐야 따야 될 물건이 있는 곳에 아예 앉아 있네. 2랭크. 아 뭐 이딴 걸 줘. 여신의 가오를 받고 시작해야 될까? 으차. 일단 레벨 15나 돼야지 좀 스킬이 좀 쓸만한 게 생길 것 같은데. 네, 지금 레벨 몇이지? 한 7, 8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좋았네. 어우 파이터 멋있는데. 君たちは中から美しい声に呼び止めた。お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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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
で幸運にも最小の船が海賊に襲われたという証言を得られた。君の推測通りだ。宝珠があるとすれば海賊の隠れ家に違いない。宝珠は틀림없이해적들의은신처에있을것이다。人魚の話ではここは犬のセクシーなごばん。海賊たちの交易の拠点でもあるようだ。財宝の中には魔人を呼び出す魔法のランプといった珍しい品もあるらしい。와확실히내려찍는공격말고는딱그렇게지금스킬같은게수술하는게없어이렇게돌아가다가이거찍는거이런게그냥지금쓸수있는그최고의그냥스킬같은데레벨과후달려갖고원래창이랑막그런무기를한그주력무기가한두개정도있었으면더좋았을텐데주력무기가하나밖에없다는게좀안타깝다형님근데그렇게하면은이제소설어랑위저드랑클라스가나눠질필요가없었겠지어이게스킬트리도좀찍는게있었고그랬으면은재밌었을텐데뭔가좀 아쉬움왠지 이게존나좀흥했으니까다음작품에서이게2가나온다면좀그정도의스킬트리를탈수있는뭐그런게나오지않을까
2가 왜 나오기 힘들어요? 마치부세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이 마오카이 누가 소환한 건가? 이거 우리 소라가 소환한 건가 보다. 와, 저런 게 있네. 네크로맨서 아니야, 저 정도면? 아, 소라가 더 재밌었겠다. 아니야. 우리 육덕 아마존을 버릴 순 없어. 육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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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진다 터진다 터진다. 느낌이 터질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어. 야, 이게 얼마나 감이 이렇게 좋은가 사람이. 응? 딱 느낌이 함정 같았어 이번엔. 아, 여섯 가지의 덕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육덕하냐?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 처먹지 말고 이거를 먹으라고. 이게 이게 엉덩이는 세모 엉덩이에다가 이거 저 몸매 비율도 이상한 이 여자야. 아프잖아. 확실히 그 아마존이 기동력은 좋은 것 같아. 이 굴러는 스킬 때문에. 아, 귀신 나왔다. 뭐 어떻게 잡아야 돼?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데? 횃불로 잡아야 되나? 아, 횃불로 때려야 되는구나. 아까는 내가 용가리로 잡아갖고 불이 쏴졌었으니까 그냥 잡혔던 건가 봐요. 스코어가 일정치 모이면 얼굴 아이콘 왼쪽 위에 라이프 포인트가 1상. 아아, 그래? 그럼 스코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네. 목숨을 하나 더 받을 정도면. 그러니까 스코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스코어 그 뭐야, 스킬도 하나 올려야겠다. 海賊の 隠れ家だ. 奴らが 襲ってくる. 야, 그래도 사람다운 거랑 싸우네. 해적이랑 싸우네. 그래도 저게 무한으로 잔챙이 나오는 덴가? 램프를 빼앗기지 말라고? 램프 바바가 왜 나와냐? 우리 편이잖아 저거.
야, 램프 봐, 짱짱맨인데? 나 횃불 들고 그냥 왔다갔다만 하고 있어. 하는 게 없는데? 대나 이씨 대댐프야. 비비적 비비적. 보주를 손에 넣었다. 아, 이번엔 별로 까고 싶은 게 없다. 야, 다 팔아야지 그냥. 자, 보주 획득. 야, 이번엔 깔 거 없어. 레벨 9가 되었네요. 빼앗겼던 보주를 되찾았다. 다음으로 이게 한 번에 다 매각하는 거 없나? 아이, 귀찮게 하네. 그러니까 스코어 그 뭐야 스킬을 하나 올리긴 올려야 될 것 같아. 부산? 부산 왜 갔냐? 김이가 持ち帰った 宝珠は 아, 국제 영화제? 자, 상원에 들려서. 자, 부활시키기를 한번 해볼까? 야, 레벨 10짜리 저기 나왔다. 두오프 나왔다. 야, 이건 나랑 똑같은 애잖아. 데리고 다닐 필요가 없는데? 엘프 레벨 10짜리. 그리고 소설어 레벨 10짜리. 됐어. 매장하기. 전부 매장. 뭐야, 아무것도 안 줘? 와, 죄다 쓰레기야? 君が 寺院を 出て 通りに 差し掛かると 아이 너무한데? 喋って 君が この 老人 これだけ 話を 아 너무하네. 자, 일단 파티. 자, 이러고 저 그 갖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작별을 하는 거구나. 작별, 작별. 얘네들은 살아난 애들이라 묻을 수가 없구나. 아, 이런 이유가 있구만. 너 가, 너도. 오케이. 자, 왕성으로 이동하기 전에 도구 좀 들려서 역시 장비 수리를 좀 합시다.